네, 토끼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토끼띠 분들 벌써 2022년 11월 운세를 보네요. 11월은 임인년 신해월이라고 합니다. 자, 임인년 신해월이라는 이 그림 글자를 보면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이 있고 도와주고 생한다 그러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인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뭔가 이 역마살 막 이런 거죠. 이 사회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묘라는 것이 이 역마살 이런 것보다는 장성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고든 뭐 나무예요. 그럼 이게 막 움직이는 게막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민년 신해월이라는 거는 뭐 바람도 불고 여기 밑에 물도 흐르고 막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뭔가 좀 고립되어 있고 조금 뭔가 좀 안정된 것보다 이렇게 뭔가 좀 고립이라든지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좀 너무 안정만 취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변화의 바람을 맞이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를 좀 밀어주고 좀 땡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Queen of Spades 카드요. 윗사람이 막등 떠미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어디 출장 한번 갔다 와라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잠깐 이렇게 여행 한번 갔다 와라 하고 이렇게 좀 금전적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유학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무언가 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Six of Cups 카드예요. 이렇게 바쁜 역마살의 달에 그렇게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솔직히는 뭐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내 하는 일 꼿꼿이 꾸준히 잘 하고 있었더니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나를 알아봐주고 밀어줘서 또 끌어줘서 이 일을 그리고 이 나의 환경을 좀더 넓혀주고 공간적으로 넓혀주고 또 시간을 좀 빠르게 좀 땡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11월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장성살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살을 보는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뭐 왕만 있으면 됩니까? 밑에 신하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도와준다. 이게 여러분들 사주팔자마다 다르겠지만 좀 밑에 사람이 도와줄지 위에 사람이 도와줄지. 자, 이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위에 사람이 좀 도와줘가지고 내가 일하게 만들고 새로운 거 창출하게 만드는 거고, 목화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또 금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또안 됐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2022년에 안 됐던 거 복습하면서 다시 재물 운 올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신해월이라는 거는 이 방합도 되고 삼합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이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것 같다가 저 멀리서 이제 삼합으로 사회적인 합이다. 어떤 국가의 기운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내가 잘쓸수 있다. 나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 벌어질 일들의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2023년에 전조 증상을 느낄 것이며, 또 여러분들 계획, 내년에 계획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 해월부터 빠르게 하셔도 돼요. 자, 내년에 사업 시작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 해월에 거의 준비,
작업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도움수가 있으니까 어떤 큰 이상을 좀 가져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 제가 보는 관법에서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으면은 이제 그 공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서 해외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유튜버라면 이제 해외 구독자가 늘 것이고, 상품을 개발하고 뭐 이런다면은 이제는 이 상품 개발하면서 출장 갈 수 있는 거고, 무역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판로를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물적인 측면이 보면은 뭔가 돈이 들어와도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이 들어와도 재투자하고 돈이 나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가 이번 달 11월 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려는 것에 목표를 확실히 수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도움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대로 보면은요, 우리 을묘일주나 75년생들은 이렇게 신해가 있다. 금생수, 수생목 해주네요. 여러분들은 승진수가 있고, 또 내 간판, 내 사업장 요런 데 이 간판이 좀 빛난다, 명예운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 좀 싫고 직장이 좀 싫고 이래도 조금 더 참아내고, 또 내가 속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공간, 사회 공간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7년생들이라든지 정묘일주들 볼게요. 신해를 보았다라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여러분들은 완전히 잘 놀고 있네요. 여러분들 사주에 이렇게 화가 있다 그러면은 여름생이다 뭐 이러면은 확실히 재물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무슨 상탈 일이 있다, 내가 어딘가에서 돈 끌어올 일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사업적이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발동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화나 이 병화 가지신 분들은요, 이번 달 뭔가 좀 재물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특히나 3개월간, 최근 3개월간 애썼던 일들에 대해서 결론이 난다. 재물적으로 이런 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99년생이나 김요일주들 보면 원래 이게 참 역마살 많은 분들이죠. 근데 이 신해를 보았다라는 거 보세요. 이게 해묘가 있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되는데, 이 겨울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겨울생들 같은 경우는 재물운 많이 늘어날 거고, 봄생들 같은 경우는 재물이 늘어나도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이고, 이렇게 역마살로 좀 돌아다니는 와중에 분명히 나한테 도움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내가 애쓰는 만큼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51년생들이라든지 우리 신묘일주들 볼게요. 신묘가 신해를 만났다. 이게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쟁자가 상당히 욕구가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동업을 누가 하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투자하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내 재산 가지고 있는 거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는 몰라도 누군가 나한테 제안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는 게 나타나고, 우리 신묘주 같은 경우는 뭐 출장을 간다라든지 또 해외의 지방에 뭐 사전조사, 시장조사를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생이라든지 봄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 친구들 잘 만나서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모습들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충전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63년생이라든지 계묘일주들 볼게요. 계묘가 신해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힘을 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내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넘친다. 이 카드 보세요. 이 전차 카드이다라는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좀 특수한 임무가 쥐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좀 역마살, 이 역마살의 달에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내가 받아먹을 것이 있고 내가 빼먹을 것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토끼띠 분들은요, 내년 계획을 벌써 이미 세웠어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 내년에 할 것들을 미리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잘될 것입니다. 자, 토끼띠 분들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